안녕하세요. 자마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네요. 3만 명의 여자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8년간이죠? 에브리지 8년간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때 미리 CRP라는 혈액 검사를 미리 조사한 다음에 그 검사를 하고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6,000명씩의 5등분해서 한 다음에 8년을 관찰했더니 심장병인가요? 심장병이 언제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각각 이렇게 relative risk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심장병이 다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 6,000명에 대해서 어떤 기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잴 때는 relative risk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위험도가 얼마 있는데 그것이 몇명 발생했다. 그래서 그것이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 6,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한 60명이라 치고 그 발생률이 1%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몇 명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비해서 1.8배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20명이었으면 여기는 2%겠죠. 2%에 1.8배니까 요거 계산될 수가 있겠죠. 요건 모르는 거예요. 발생률 리스크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노리스크하다. CRP 레벨이가 이 퍼스트 쿼타일 퀸타일에 있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지만 그것이 이걸 기준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일부러 아마 이 숫자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이게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틀린 거고. 요거는 이제 점점점 올라갈수록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배, 2.3배, 3.2배, 4.5배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틀린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것다.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문제 있어요. 13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BMI를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나눴죠. 이거 왜냐하면 BMI는 이미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로우웨이트, 언더웨이트, 오버웨이트, 노말, 오비즈도 클래스 1, 2, 3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밝혀놓은 어떤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그런 구간을 따라서 연구를 많이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CRP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RP를 구간을 나누질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퀸탈 이렇게 전체 수를 숫자별로 등분해서 구간을 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검사를 많이 해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연구가 선행 연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야 그러면 야 4.9부터는 좀 위험한 걸로 치자, 1.8부터는 위험한 걸로 치자, 한다든 1.08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나중에는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오드 레이시오랑 관계된 걸 공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정상인과 비정상이 비율이 오드비죠. 근데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전체 모집단 없는 사람 전체 숫자 중에 지금 발병한 사람이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뭐 쌀과 보리를 1대1로 섞어라. 그러면 오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죠, 1. 1대1이니까. 근데 리스크는 뭐예요? 보리를 발견할 리스크는 전체 중에 0.5죠. 리스크와 그 오드는 사실은 거의 이제 환산이 가능한 개념이지만 relative 리스크는 주로 프로스펙티브한 코드 스타트 때 전체 숫자가 6,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요. 오즈라는 개념 자체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 보니 크래스 섹셔널 스터디처럼 이 순간 보니 쌀과 보리가 1대1로 섞여 있더라. 아니면 뭐 2대1로 섞여 있더라.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숨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은 하나의 변수, CRP라는 하나의 변수로만 예측을 했죠. 이것들이 좀더 쌓이게 되면 CRP뿐 아니라 나이, 성별, 온갖 것들을 다 같이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상당히 프리미티브한 스타디지만 기존에 없던 개념, CRP라는 것이 CVA의 리스크를 본다면서는 아주 중요한 놈.